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K7 프리미어 가솔린 2.5 GDI X 에디션 등급이고요. 2020년식 68,5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화이트 색상. 제일 인기가 많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이렇게 본넷 보시면 정말 군더더기 하나가 없어요. 문콕이라던가 뭐 돌빵이라던가 그런 거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그릴 보시면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간 그런 녀석이에요.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부터 아래 방향 지시등까지 지금 보이시죠? 거의 신작급 컨디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너무 깨끗해서 막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관 상태가 너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 5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 보시면 완벽합니다. 뜯김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완벽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좀 더 많이 남아있어요.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컨디션도 엄청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팅 완벽하고 이 내려오는 이 컨디션도 진짜 박수 칠 정도의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후면부는 이렇게 전자동 트렁크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보이시나요? 진짜 향기로 1인 신조라서 그런가 향기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차량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완벽하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 이렇게 쭉 보시면 흠집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을 이렇게 쭉 찍어주세요. 네, 측면부도 외관상 흠잡을 게 없는데 좀 여기 사이드미러 쪽에 여기 조금 긁힌 자국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조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슉! 네, 2열 공간 보시면 이렇게 네, 관리 상태가 어마어마합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일단 들어가서 앉아볼게요. 준대형 세단답게 뭔가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지는 그런 차량이고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여기 보시면 비닐도 그대로 있어요. 비닐도 이렇게 그대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암레스트 내려서 여기도 컵홀더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간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여기 보시면 네,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뒤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동 햇빛 가리개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로수 보시면 68,519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진짜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모드 버튼, 볼륨 조절 기능,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여기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시보드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 너무 신차 느낌 나지 않아요? 이게
2020년식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에어컨도 당연히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져 있고, 양쪽으로 온도 조절 지금 다 가능하고요. 완벽하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따라서 그 아래로 보시면 양쪽에 열선 시트, 양쪽에 통풍 시트, 여기 핸들 열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센서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콘솔 박스도 네,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핸들 옆쪽에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제가 아까 앞쪽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차량도 세이프 6 그 서비스 보증 기간이 들어가져 있어서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뭐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키로수 막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관리 상태 좋은, 옵션 많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차량은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엔진룸 열어서 엔진 소리 이렇게 들려드리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완벽하게 관리해 놓은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미세누유나 누유 또한 없고요. 이거를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6개월에 만키로 보장되는 서비스가 다 들어가져 있어서 정말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차량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바로 내가 찾는 차량이다 하면 무조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